9번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봅시다. 틀려도 그냥 개의치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런 시험 문장 자체를 풀었으면 정말 잘하는 거죠. 됐어요? 자, until the 19th century, 19세기 때까지 the only the wealth 자, 단지 어떻게 부유한 사람만이 only sound clocks 자,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시계를 소유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주어지. 더 플러스 뭐가 나왔어? wealth라는 게 형용사 알겠어요? 형용사 나오면 무슨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야. 소유했습니다. 됐어요? 그 자신의 시계를, 그러니까 복수니까 his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된다? there. 이해되죠? 설명드리니까 어이가 없지?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의존합니다. depends on the sun and there is a storm watch. 이런 거에 의존합니다. 자, to tell time, 시간에 말하려고요. 됐죠? They told time. 그들은 시간을 자, 말합니다. From the, 뭐로부터? From the sundial or simple sun mark. 이런 걸로부터 말합니다. On a window. 됐죠? 이렇게 시간을 말하는 sundial. 이런 걸로. They also used the hourglass. 그들은 어떻게? 뭐지?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사용합니다. 자, 뭐? 시간으로서. 뭔 시간이야? 설교 시간, 수업 시간, 쿠킹 시간이죠? 봐봐. 원래는 sermon times, class times, cooking time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용사를 앞에다 계속 연결해주면 어떻게? 문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명사를 써버리고 형용사를 뒤로 돌린 거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문장에 어떻게 정렬화 규칙까지 있었네. 일단은 the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취급이다? 복수 취급이다. The poor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The deaths, deaf. deep, deaf. 눈 벙어리, 그죠? 눈먼 눈먼 사람들. The blind. 눈, 알겠어요? 자, 그래서 the rich. 부자들, 그지? The young. 젊은 놈들. The young, 그죠? The old. 죽을래? 나이 드신 분들, 알겠어? 동방예의 지국이지 않니? 자, 이렇게 해서 9번을 정리합니다.